자, 키스 오브 라이프 첫 등장입니다. 자, 자리에 예, 서주시고요. 예,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런 자리가 왔네요. 예, 데뷔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한 분씩 차례로 인사, 개인 인사 부탁드리고요. 소감도 함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벨입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쇼케이스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꿈꿔왔던 순간인데요. 이렇게 무대 위에 서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러우면서도 정말 떨리네요. 오늘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띠입니다. 이렇게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들과 같이 이 무대를 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고 정말 기쁘네요. 하고 데뷔가 항상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무대를 쓸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꿈만 같아요.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시켜봐주세요. 네, 좋은 모습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리더 줄리입니다. 일단 이 무대가 지금 너무 믿겨지지 않고 설레는데요. 저희 쇼케이스를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저희 첫 시작을 멋있게 할 수 있게끔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막내 하늘입니다. 오늘 저희 멤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온 순간인데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주시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얼마나 그동안 많은 상상 속에서 이 무대를 생각하면서 연습하셨을 텐데 너무나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상적이었고요. 자, 데뷔 앨범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좀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 먼저 첫 번째 미니 앨범 소개 부탁드립니다, 줄리 씨. 네, 저희 데뷔 앨범이자 첫 번째 미니 앨범은요, 저희 팀명과 같이 Kiss of Life입니다. 저희 이번 앨범에는 총 6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저희 타이틀곡 Shit, 수록곡 안녕 네버랜드, 네. 그리고 저희 4명의 개성이 드러나는 솔로곡까지 담겨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래서 안녕 네버랜드는 또 나중에 무대에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먼저 타이틀곡 Shit 소개를 좀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벨입니다. 저희 타이틀곡 Shit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저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통해 저희 Kiss of Life가 추구하는 자유로움이라는 정체성을 대중분들에게 처음 소개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상적인 후렴부와 댄스, 힙합 장르가 조화를 이루는 곡으로 멤버 각각의 매력이 돋보이는 건 물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했을 때 더 시너지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Kiss of Life만 할 수 있는 그런 데뷔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힙합적인 요소와 소녀들의 당당함이 뮤직비디오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미가 예, 굉장히 감각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뮤직비디오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나띠입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저희 Kiss of Life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솔로 뮤직비디오를 먼저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정말 다 다른 네 명인데 그 네 명이 이렇게 모여서 단체곡 Shit 그리고 안녕 네버랜드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방금 네. 보시는 것처럼 네네. 각자의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나 자유를 찾아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솔로곡을 데뷔 앨범에다가 담는다는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가 아닌가 싶어요. 예, 보통은 앨범 활동을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곡을 수록하는 게 보통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 신선하게 지금 다가옵니다. 예, 그러면 한 분씩 우리 수록곡에 대한 설명 예,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늘입니다. 네. 두 번째 트랙 안녕 네버랜드는 동화 같은 사운드와 강렬한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는 곡입니다. 우리만의 네버랜드에 건네는 반가운 안녕과 헤어질 때의 안녕 두 가지 의미를 조합하고 있는데요. 중의적인 의미인 거죠, 사실. 네. 예, 반가울 때 안녕과 또 헤어질 때 안녕. 약간 이제 느낌이 다른데 중의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안녕 네버랜드. 무대 준비 잘 하셨죠?
네. 네, 아직까지 무대가 끝난 게 아니라 안녕 네버랜드는 잠시 후에 무대가 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제 단단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곡이라고 설명하고 싶고요. 그럼 세 번째 트랙, 다음 트랙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트랙은 제 솔로곡 슈가코드입니다. 네네. 네, 일단 슈가코드는 00년대 R&B 힙합 장르이고요. 거기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거의 제가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네. 이제 과감하게 나의 꾸며지지 않는 모습을 벗어내고 하고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긴 곡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내추럴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벨 씨가 다음 수록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벨입니다. 저의 솔로곡 카운트다운이 4번 트랙인데요. 저 카운트다운은 강렬하지만 그 안에 따뜻한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는 곡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쓴 자작곡인데요. 네. 힘들었던 지난날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준비에 카운트다운을 의미합니다. 마냥 밝지만은 않은 그런 멜로디와 강한 베이스 사운드가 저 벨이라는 아티스트를 충분히 잘 설명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작곡이기 때문에 어떤 곡보다도 본인의 매력을, 본인의 컬러를 가장 잘 표현한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할게요. 그리고 줄리 씨가 이제 또 솔로곡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줄리입니다. 5번 트랙은 제 솔로곡 키리캣인데요. 제목처럼 귀엽지만 어딘가 앙칼지고 위험한 성격을 가진 고양이의 얀면성을 제 개성대로 표현한 곡입니다. 곡을 들어보면 제 독특한 낮은 톤의 랩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네, 낮은 톤의 아주 독특한 플로우의 랩을 저희가 또 귀담아서 들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트랙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하늘입니다. 마지막 6번 트랙은 저의 솔로곡 Play Love Game입니다. Play Love Game은 딱 떨어지는 구성과 캐치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댄스팝 장르인데요. 저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한껏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표현과 목소리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재미있는 곡입니다. 네, 플레이 러브 게임. 네, 어떻게 이제 뭐 플레이 러브 게임과 함께 이제 놀 준비하면 되는 거죠? 네, 네. Play with me가 들리면 저희 네. 키스 오브 라이프랑 함께 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수록곡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에 또 어떤 퍼포먼스가 어떻게 표현이 될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 퍼포먼스 준비하면서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나티 씨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일단 엄청 크게 막 어려운 것보다 이제 저희가 제일 신경 많이 썼던 게 네. 저희 포인트 안무, 사비 안무랑 네. 그리고 댄스 브레이크, 네. 네. 두 군데가 저희 포인트 안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제일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댄스 브레이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분의 칼군무도 오늘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숨 좀 고르셨죠?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아직 부족한 게 많겠지만 늘 열심히 하는 Kiss of Life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멋있는 무대,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Kiss of Life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네.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첫 발걸음을 너무 잘 내딛으셔서 정말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인데요. 각자 한 분씩 우리 기자님들한테 마지막 끝인사 그리고 뭐 앞으로의 각오 이런 것도 함께 얘기해 주세요. 네, 나티입니다. 일단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벨입니다. 저희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Kiss of Life의 매력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활동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좋은 음악 보여드리면서 건강한 에너지 전달드리겠습니다. 늘 발전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에너지 잘 받았습니다. 예, 하늘 씨. 네, 하늘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던 데뷔 날이 되어서 정말 하루 종일 두근두근했는데요. 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항상 올바른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줄리 씨. 네, 줄리입니다. 저희에게 너무나도 뜻깊고 소중한 이번 첫 번째 미니 앨범 열심히 활동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쇼케이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잘 되길 전 정말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키스 오브 라이프 앞길에 꽃길만 있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단체 인사 끝으로 할까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박소연이었습니다. 오늘은...